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애썼던가. 이 산상수훈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끝없이 끝없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 굿뉴스, 생명의 말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출세하고 뭐 머리 대고 뭐 무사람에게 칭송받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주님이 그걸 가르치시겠지. 오늘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그 욕심 하나 버리지 못하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말이죠. 오늘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실 내가 예배를 마치고 이야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내 마음이 지금 떨려서 이야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벌써 이제 6개월이 다 돼가지고 그 6개월 동안 어떻게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천국 복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축복받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도 복의 근원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사람이 될 건지. 여러분 뒤돌아보면 6개월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건 딱 한 가지야. 목이 아프게 가르쳐. 아무리 피곤하고 아프고 쉬고 싶어도 한 시간이라도 좀 더 아르켜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복받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보내주려고 그렇게 간절히 애를 썼는데 6개월 내내 가르친 게 프라이오리티 하나 가르친 거예요.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에 우리 삶이 다 무너진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요셉, 바울. 내가 여기 오면 제일 먼저 다니엘서를 가르쳐.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그 프라이오리티 하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 바벨론의 그 귀족의 자리 러비시처럼 다 팽개치고 뭐 그들에게 있어서 이 귀족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놨단 말이야.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땅에 머리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 내가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 선생님 우리 대표 우리 선생님이 찾아와서 우리 아이들 토요일날 성경 공부 안 해줄 수 없냐고 찾아와서 애들이 공부하는데 그것 좀 빼달라고 막 투서를 냈다고 말이지. 몇 주 전부터 투서를 냈다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나.
이게 뭐 잘못된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젠 사역을 이걸 접어야 되나. 도대체 6개월 동안 목이 아프게 그렇게 가르친 그게 다 뭐냐 이 소리. 그까지 TKT 그 뭐 러비시 같은 거 그 하루 공부 더 한들 얼마나 실력이 늘겠다고. 그걸 선생을 찾아가서 수업 그거 안 하게 해달라고. 도대체 이게 이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소리야. 너희들이 백날 이야기해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선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도 내가 오르면 하는 거라. 도대체 수억을 매년 이렇게 쏟아부어 가면서 이렇게 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들려고 이렇게 우리가 애쓴 것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소리. 얼마나 듣고 얼마나 이야기를 해야지. 우선순위가 뭔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지 도대체 얼마나 이야기하지 이걸 깨닫는 있어요. 얼마나 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6개월 동안 귀가 아프게 너희들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지켜야 된다. 모든 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니네들이 한만 피땀 흘려 애쓰고 노력하고 이 땅에 무엇을 일어나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그거 다 쓰레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병 하나만 들어도 죽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요즘 하루 자고 나서 뉴스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비명에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허망한 삶을 살면서 안개와 같은 이런 하찮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고 이런 자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마직 내가 또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제일 먼저 와서 내가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물과 채소를 3년 동안 먹고 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갚아주신 게 뭐냐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지혜와 총명. 무슨 지혜와 총명이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단어 많이 외운다고 지혜와 총명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읽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야. 능력 주시고 지난 6개월 이 목이 아프도록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말이지. 아니 도대체 얼마를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간단한 거 그 프라이오리티 그거 하나 깨닫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 소리. 그까지 TKT 점수 조금 더 받으면 뭐 하겠어 뭐. 그거 더 받았다고 여러분 인생에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생겼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모르겠어. 지금까지는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한 애들도 없었고 너무너무 기대하고 어떻게든 그거 좀 배워보려고 말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이게
암만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맨날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들 뭐 하겠어. 이게 다 거짓이고 외식이고 말이지. 어? 그런 조그만 거 하나도 버리지 못하면서 뭘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고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그런 소리를 했을 때에 다른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혹시라도 내가 그런 소리 해서 성경 만약에 내가 그래 너희들 하기 싫어? 안 했을 때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아이들이 받을 그런 상처도 생각해야지. 응? 나는 지금까지 이 학교 사역하면서 여러분에게 뭐 누차 이야기했지만 복음 전한다고 뭐 선생들이 떼거리 와가지고 뭐 고소한다 갖고 난리치고 말이지. 이 나라 교육부에 투선해고 별짓을 다해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것이지 뭐. 어디서 감히 선교 사역을 말이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짓거리를 하냐고 이게. 도대체 이게 믿는 사람이 할 짓이냐 이 소리야. 차라리 정 내가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찾아와서 조용히 내가 조용히 와서 난 정말 정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을 좀 뭘 하고 싶다든지 이걸 무슨 단체 행동한다고 말이지. 참 창피해서 내가 마침 못 들겠어. 선교한다고 그 목적 하나로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선교의 주체가 되는 우리 애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말이야. 선생들이 와서 그걸 내한테 건의하고 건의해봐야 내한테 욕밖에 안 해도 먹어요. 심지어는 뭐 아울리치 가지고도 아울리치 공부하는데 방해된다. 이게 도대체 얘 믿는 사람이야? 어느 선생이 와서 우리 애들은 아울리치 시간에 뭐 못 나간다고 그딴 소리 했다가 나한테 불려와서 욕 엄청 얻어먹었어. 애들 다 내보내라고. 프라이오리티가 이 학교를 왜 운영하냐. 무슨 우리가 TKT 가르치려고 이 학교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놓. 그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다 우습게 여기는 여러분 그 죄값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여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어? 병 하나들 지금 병들어가 죽어가는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 그 뭐가 가치 있다고 말이지? 그까지 영어 조금 더 공부하는 거는 귀하게 여기면서 이 천국 복음 내 영생과 관련된 이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데 그걸 안 듣겠다고 말이지? 취소하게 해달라고 말이지? 막아달라고 말이지? 이건 뭐 마귀 새끼들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냔 말이야. 수십 년 내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내가 처음 겪었어요. 도대체 이게 6개월 동안 말씀을 들은 아이들의 모습인가. 정말 너무 충격적이야.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 마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일평생 예수 믿어도 헛믿는단 말이야. 여러분 삶 속에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것보다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 너희는 세상에 쓰레기로 살다 가는 거야. 얼마나 가르쳐야 돼서 얼마나. 얼마나 가르쳐야지. 뭐 6개월 동안 목이 아프도록 한 가지 가르쳐 놨는데 이런 행동을 한다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단 말이야.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이 귀하다고 맨날 우리가 고백하잖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 세상 다 내려놔야지. 그 하찮아. 뭐 별로 높은 것도 아니야. 뭐 무슨 관직을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뭐 큰 물질을 뭐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하루 공부 좀 못하는 거 이거 하나도 포기 안 하려고 그러는 이거 하나도 이걸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런 자세로 일평생 살면 피땀 흘려서 내 노력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단 말이야.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은 다 거짓된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할 능력이 되지도 않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과 악을 구별하고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친단 말이지. 혹시라도 내가 뭐 누가 그런 건의를 한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지금 지난 시간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신 영적 분별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일생을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안 다니고 말이에요. 일평생 애쓰고 노력한 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을 하다 간다고. 원수된 행동.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골라서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왜 비판하면 형제가 죽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내가 죽기 때문에 너희들 비판하지 말라. 근데 비판하는 이유는 너희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다. 치아를 가리고 있는 이 들보 이것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런지 조차도 판단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 그 들보를 빼내지 않고는 절대로 너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도 없고 들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눈에 들보는 모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게 되는 거야.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진단 말이야. 어떻게 이어지냐?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판하지 말고 권면하란 말이야. 권면.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지. 비판은 뭐냐? 그 속에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비판은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말씀 없이는 너희가 절대로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포를 깨닫지도 못하고 없애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있는 이 들보를 없애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된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이 귀하고 말씀을 알아야 돼.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누가 나를 지키냐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말씀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지켜주고 내 인생을 지켜주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준단 말이야. 이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응?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 말씀 안에서. 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말씀이 거하면 뭐가 나타나냐? 모든 지혜로. 우리 삶 속에 지혜가 나타나요. 지혜가. 그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어? 비로소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 형제의 잘못된 것을 권면하고 바르게 잡아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눈 속에 이 들보를 제거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 들보를 제거하는 방법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2주를 계속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일까? 왜 돼지가 나오고 왜 개가 나오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말씀을 읽고 읽고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거룩한 것. 여러분, 거룩한 것과 진주는 성경에서 무엇을 비유를 하냐면 바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진주는 하늘의 보화를 비유하고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진주. 여러분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않기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조건이 뭐냐면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거룩한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뭘 던지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진주인지 무엇이 보배인지 이걸 먼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거룩한 것을 구별하기 전에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막는 우리 심령의 들보를 없애야 돼요. 그 들보라는 건 뭐냐? 장애물이거든. 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가득한 죄악과 거짓과 세상의 탐심과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영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거룩한 건지 무엇이 참 보배인지 이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천국 복음인지 이걸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첫째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둘째는 뭐냐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것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라. 이 거룩한 것을 파괴하지 말아라. 거룩한 것을 잘못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깊은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개는 뭐냐면 성경에서 개라는 것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역이 뭐냐면 개새끼야. 이 개를 가장 천하게 여기는 거야. 사실 여러분 야 개새끼야 이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 너?
근데 따져보면 개 새끼가 별로 욕도 아니에요. 개의 새끼잖아. 독서 칠들은. 야, 그게 뭔 욕이냐? 근데, 야, 이 비둘기 새끼야. 이러면 하나도 기분 안 나빠. 근데 유독 왜 개 새끼야. 이러면, 기분이 엄청 나쁜다, 이 소리야. 별로 욕도 아닌데, 독서 칠들은. 그게 뭐가 욕이야? 근데 왜냐면 이 개라는 거는 원래부터 인류 역사 이후로 개는 가장 이 천박한 더러운 그런 짐승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 이유는 있어. 개가 왜 그렇게 그냥 이 개에게는 개가 그렇게 더럽게 취급받는 이유는 개에게는 이 가족의 그런 관계가 없어요. 가족의 관계가. 그래서 개로 취급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없어. 걔는 그냥 지 엄마, 지 아빠 그런 거 안 따져. 그냥 걔들은 걔들끼리 살면서 새끼 놓고 뭐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천박하게 여기서 이 개 같은 이런 욕을 하는 거야. 이 호로자식, 이 개 같은. 이게 바로 그런 데서 유래된 거야. 그 성경에서는 이 거룩한 거, 이 진리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을 괴에게 던지지 말라. 그런데 이제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이 거룩한 것을 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함부로 주지 말라. 그런데 저는 다 그렇게 주석을 해놨는데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아무리 지금 복음을 핍박하고 하나님 에게 원수가 될지라도 그 사람 변화될 수 있잖아. 너 그거 우린 모르는 거야. 너 바울이 어떤 사람이야? 바울 예수 믿는 자를 때려 죽이던 사람이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자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가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됐단 말이지.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 그럼 왜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냐? 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던지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짓밟아가지고 다 부셔버린다 이거야. 짓밟아버려가지고. 짓밟아서 그 원래의 가치를 다 파괴시켜버려. 못쓰게 훼손을 시켜. 내가 이 말씀으로서 깨달은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요 근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 WCC. 응? 이 WCC라는 미명, 모든 형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야 된다는 이런 기치를 가지고, 오만 자팅이, 불교, 이슬람, 오만 남녀 호령객, 뭐 전부 다 정령신앙 다 모여가지고, 이게 뭐냐면 진리를 훼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이거 뭐냐? 개와 돼지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파괴시키는 거기에서 그걸 믹스해가지고 파괴시키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짓밟아버리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될 건지 몰라.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이단은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 이단인지 아니까. 여호와 증인 마리아 성도가 이단인지 알아. 그런데 교묘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정통 교단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이 이단들과 거짓된 돼지 같은 이 더러운 악한 영들과 하나 돼가지고 그들과 하나 돼서 믹서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한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큰일 난다.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게 이거예요. 지금 이번에 WCC를 주도한 게 누구야? 통합척이란 말이야. 대한 예수교 장로의 통합척이 주도해가지고 김상환 목사가 그냥 주도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소속된 교단이 얼마나 많았나? 하나님이 내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제일 십계명에 제일 우선되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이 죄를 범하면서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들고 와가지고 지네들이 섬기는 목탁을 들고 오고 말이지 염주를 들고 오고 말이지 정령신앙 귀신 대가리를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악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 이게. 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이런 꼴이 되는 거야 이게.
속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오만 자태니 세상 지식과 명예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놓으니까 이 목사들이 전부 다 썩어 자빠져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거룩한 건지 구분조차도 못하고 말이야. 교인이 10만 되고 20만 되면 뭐하나 이 마귀노릇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우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손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런 미친 짓들을 하고 있구만. 그래서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무엇이 거룩한지 이 거룩한 것,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천국 복음 이것들을 이 배교자들과 하나 돼가지고 짓밟아가지고 다 파괴시키는 지금 뭐야지 WCC가 뭐냐 복음을 다 파괴시키잖아. 이렇게 뭐야 청와대에서 무슨 수석을 했다나 어느 대학교 교수 출신이 웃자고 하고 한번 나를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WCC를 막 옹호를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막 야단쳐서 무슨 하나님 미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짓거리를 교단이 하고 말이야. 막 그때 나보고라고 그럼 목사님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만 사랑한다면 이거는 정말 편협된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이 모든 걸 다 품는 그런 사랑이 된다. WCC가 이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이라고 해서 내가 그래가지고 엄청 내가 야단을 쳤어요. 이 사랑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내 형제를 위하여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게 뭐야? 형제를 위하여 내 몸을 불살라 주는데 왜 사랑이 없어? 왜? 사랑은 그런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야. 사랑은 뭐냐? 사랑은 진리라고 그래서 진리와 함께 가면 진리가 아닌 비진리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면서까지도 이웃을 품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배교란 말이지 배교. 배교와 사랑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0절 이하에는 개와 돼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개와 돼지는 뭐냐? 베드로 후서 2장 10절 내가 다 길어서 22절까지 못 적었는데 내가 키포인트만 알려주는데 베드로 후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 시작.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향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흉멸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여러분 잘 들어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고 오히려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게 뭐 WCC하는 짓거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쭉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10절 이하를 다 읽어보란 말이야.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 베드로후서 2장 22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다시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개와 돼지가 뭐냐면 2장 10절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악행을 행하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네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악한 것들 여러분 이게 개와 돼지들이란 말이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던져가지고 짓밟아서 훼손해가지고 다 파괴시키는 WCC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다 짓밟아가지고 다 파괴시키고 있는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개나 돼지는 거룩한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고의적으로 멸시해서 다 파괴시키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은
분별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참 진리를 구별하고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너무나 귀한 말씀이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 다음 절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나 7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크게 시작. 내가 지난 주일날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일생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흠믿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악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란 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다. 구하란 말이야. 왜 안 구하는 거야?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고 그러지 않아서 구해. 차가 필요하면 차 주세요. 남편이 필요하면 남편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얼버무리고 대충대충 구하지 말고 정확하게 리스트 적어가지고 차는 빨간색 차를 주시고 몇 년도 차를 주시고 몇 기통 차를 주시고, 그리고 남편을 구할 때 키 몇 센치, 코 높이 몇 센치, 입술 두께 몇 센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기에 할렐루야 아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지 뭐 축복성에 구하라 주실 것이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난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 일평생 속아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샤머니즘, 하나님을 샤머니즘으로 만든, 하나님을 수호천사로 만든 수호천사.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로울 때 나를 도와주는, 언제나 내가 부르면 요술 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마태복음 22장 37절인가?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That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생명을 목숨을 바쳐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필요할 때에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마음대로 불러제끼는 그런 수원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 교회들이 하나님을 요술램프로 만들어버려. 요술램프로. 왜 안 구하냐고. 구하면 주시는데 구하세요 구하세요.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서 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성경은 뭐냐? 믿음이 뭐냐?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버리느냐? 내 생명까지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뭘 고백했어?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명예와 출세와 학식과 이 모든 것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똥처럼 내가 다 여긴다.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자 하는 오직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이것이 내 삶의 소원이다. 목적이다. 여러분 신앙을 똑바로 구분해야 돼.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루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샤머니즘이란 말이야.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뭐 다른 잡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너?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세상 거 구하라는 게 아니야. 자 지금부터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 이 구절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성경 읽다 보면 다른 구절에서 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개와 돼지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나오잖아. 어떤 자가 개와 돼지인지. 자 여기 구하라는 말씀. 이 구하라는 말씀은 원어가 아이테오라는 뜻이야. 아이테오. 아이테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강렬한 소망인데 마음속에 간절한 간구를 의미하는 건데 이 구하라는 단어는 쿰란 문서에 의하면 이 아이테오라는 동사는 오직 어떨 때 서 있는 동사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동사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서 있는 동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사용하는 동사가 바로 이 구하라 아이테오라는 동사예요. 자 그리고 자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이 원어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자 찾으라는 제테오라는 것인데 끊임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추구해라 행동하든 그냥 마음속에만 강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강구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 두드리라 이건 크루오라는 단어인데 이 우리의 강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광고를 할지라도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 구하라 이건 문이 닫혀있다 이거야. 닫혀있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열릴 때까지 간절히 구하라.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두드려. 이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 이렇게 악용을 해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이러면 끝까지 두들겨야 되는데 끝까지 안 두들겨서 그렇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두들기라야 기도하고 매달려. 하나님 물질을 안 주셔. 왜 안 주신지 알아요? 너무 약하게 기도를 해서 그래. 너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주실 때 간절하게. 여러분 잘 들어노.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자. 수도 없이 이야기하잖아. 뭘 이야기하냐.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기도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 더 일이 꼬인다는 거. 더 귀차되게 만든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수도 없이 예를 들잖아. 어린애가 자꾸 칼 갖고 놀겠다고 부모한테 자꾸 엄마한테 칼 내놓으라 그러면 처음엔 좋게 이야기해. 아슬아 아슬 안돼 위험해. 근데 또 달라고 또 막 떼서고 울고 하면 계속 떼굴떼굴 내놓으라면 나중에 어떻게 돼. 회초리 맞는 거야. 너.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면 이 아이가 망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는데 그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주여 물질 주시옵소서. 주여 물질 주세요. 40일 금식 기도해. 그래도 안 이루어져. 암만 매달려도 안 이루어지고 갈수록 게링 월스야.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 중심을 보시거든. 하나님 물질 주시면 복음 위에서고 성경 위에서고 구제하고 제발 물질 주세요. 암만 그렇게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중심을 다 아셔노. 얘가 이 물질 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러잖아. 너희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필요한 거 내가 다 안다. 너희 천부께서 다 안다. 그건 뭘 의미하냐. 니네가 그릇만 되면 내가 주고 싶어도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못 담아주는 거야. 못 주는 거야. 내가 물질을 받을 그릇이 되면
물질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셔. 나는 하나님한테 물질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내 기업으로 하나님 물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린 적이 없었단 말이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갈수록 갈수록 하나님과 원수돼요. 사람들이 또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해.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자. 시작. 전심으로 안 찾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안 부르짖으니까 응답이 없다. 지금 이렇게 가르친 게 많은데 여러분 잘 들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앞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따라 가지고 전심으로 구하면 전심으로 얻어맞잖아. 너 진짜 잘 알아야 돼. 내 뜻을 가지고 전심으로 찾으면 전신이 다 얻어터져. 전신이.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어떤 부모도 자식이 잘못되는 거 안 줘요. 맨날 술 처먹고 도박하고 하는데 돈 내놓으라고 부모한테서 땡깡구리가 하니까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감방에 넣어버리더라. 저놈 자식 안 나오게 해달라고. 내가 요번에도 궁금한 이야기 봤더니 이 나쁜 놈의 새끼가 말이지. 세상에 막 5만 여자를 다 꼬셔가지고 생긴 것도 뭐 멀쩡하게 근육질에 잘생겼어. 그게 또 막 얼마나 호감 있고 여자들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몰라. 여자들이 그 남자하고만 있을 때는 자기가 정말 뭐 공주가 돼야 된다거나 세상에 이런 경험을 못 해본 거야. 근데 이놈 자식들이 그 여자들한테 그렇게 그렇게 꼬시고 꼬시고 꼬시가지고 돈을 한 여자한테 무려 얼마를 뜯었냐. 8억을 말을 뜯었냐. 이게 지 돈도 아니야. 이 여자가 전부 다 은행에 빚내가지고 뭐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 감방에 잡혀있는데 기자가 이제 취재하면서 봤더니 이놈이 자식이 둘이나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을 찾아갔더니 뭐냐면 그 인간 이야기 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이 남자의 엄마를 찾아갔어. 혹시 이 아들이 이런 짓 한지 아냐 했더니 그 엄마 뭐라 그런지 알아나. 충격적이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평생 감옥에 살게 해주세요. 나 그 사람하고 아무 인연 없어. 인연권인 지 오래됐다. 평생 제발 안 나오게 해달라. 안 나오게 평생 감방에 살다가 가게 해달라. 엄마가 그래. 엄마.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재벌 할아버지라도 내 자식이 돈 내놓으라고 하면 안 줘. 왜? 폐인되잖아 너. 그런데 오늘 얼마나 잘못된 복음이 들었냐면 구하라.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성경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고 했는데 왜 안 구하냐. 구해야지 구해야지. 성경은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눈뜨고 이거 다 읽어봐. 똑바로 이 중약을.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면서 시기하여도 능히 하지 못하고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하다. 여러분 잘 봐.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나.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면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한다.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까지 사원박질하고 취하려고 해도 얻을 수 없다는 거야. 그렇게 애써도 얻을 수 없다. 너희가 그렇게 발버둥쳐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구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그런데 구했는데도 못 얻는다. 구했는데 너희가 정력으로 잘못 서려고 잘못 구했다는 거. 내 뜻을 이루려고 잘못 구했다.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된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 우리가 주기도 한번 배웠잖아.
주기도문 예수님 너희들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해라. 그 기도는 뭐냐? 주기도문 오직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화되도록 하는 기도란 말이지. 우리가 일평생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갖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그 사람이 되려고 기도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결론이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9절부터 시작. 9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준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권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진 않아.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세상 부모도 내 자식이 잘 되는 거라면 좋은 걸 다 주고 싶어요. 그 부모들이 뭐야? 내 자식이 이 땅에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부모는 생명도 내놔. 허리가 꼬부러지도록 자기는 먹지도 않으면서 자식 대학 공부시킨다고 피땀 흘려가지고 그 부모 마음이거든. 왜? 자식이 잘 된다면. 그 조건이 있어. 조건이. 내 자식이 잘 된다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걸 다 내놓는다. 근데 내 자식이 잘못된다면 어떤 부모가 자기의 것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오늘날 현대의 이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알아? 너희들도 앞으로 이제 다 부모 될 텐데 정신 똑바로 차려. 이 부모들이 이게 자식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없어지고 내가 내 자식에게 이걸 주면 내가 폐인된다는 걸 몰라요. 당장 현재의 기쁨을 위해서 이제는 매는 사라지고 그냥 당근만 주는 거야. 애 새끼들이 말이지.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게임기 사줘 뭐 사줘. 당장 게임기 사주면 기뻐하니까 그 기뻐하는 거 그게 즐거워가지고. 그래. 내가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우리 여기 10대 애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어느 부모가 우리한테 뭐라 그런지 알았어. 사모님이야 사모. 우리 애는요 지 좋아하는 거 안 해주면 안 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애는 항상 호주머니에 돈이 풍족해서 애가 불안해하지 않아요. 달라는 대로 다 주세요. 정말 기가 찬 노릇이야. 그 애들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지 밖에 모르고. 그리고 우리 애가 굉장히 극단적인 애입니다. 얘 감정 잘못 건드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나 이게 충격적이야. 이게 사모라는 사람 입에서 나왔다는 게 이게 나는 충격적이라 이 소리야. 나는 그 애가 하나도 믿지 않아. 그 부모가 미운 거야. 부모가. 도대체 애를 어떻게 이렇게 페인으로 만들어. 여러분 나는 가끔 이렇게 부모가 부모에게 폭행하고 부모에게 살인하고 해서 젊은 애들이 붙잡혀서 TV에 나올 때 나는 정말 그 애들이 불쌍해. 솔직한 마음으로 저 애도 올바른 부모 만나서 바로 교육받았더라면 훌륭하게 될 수도 있는 아이인데 잘못된 길 갈 때에 맷때려야 될 때에 맷때리지 않고 사탕 주고 말이지. 누가 누구를 저렇게 만들어놨나. 이게 정말 충격적이야. 우리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야. 하나님이 내 자녀가 잘못되는 걸 알면서 그래 달란다고 해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소리야. 너 많은 사람들이
물질 구하고 막 난리 쳐가지고 하나님이 하도 간절히 구하고 해서 믿고 몇 푼 줘봐서 물질 몇 푼 생기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내가 너무 많이 봤어. 물질 없을 때는 새벽 기도 나가고 눈물 흘리며 오직 그 삶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 돈 몇 푼 생기면 너 교회 나오지도 않아. 다 놀러 다니고 다 잘 들어야 돼.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세상에 욕망을 이룰 것들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야. 뭘 구하라고 그랬냐? 누가복음 동일한 말씀이야.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어떻게 나와있나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실 줄 알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신다고? 성령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오직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자로 살아가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만약에 내 자녀가 하늘나라에서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하다면 해처리를 때린단 말이야. 내 자녀가 건강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시겠지. 차라리 네가 병들려가지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병을 주겠다. 병을.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이 다 환난이라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떠나서 쫄딱망해서 가난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 가난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란 말이야. 내가 신체 멀쩡해가지고 향락 쫓아다니고 죄악에서 뒹굴다가 하나님이 맷들여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다 죽게 돼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암이 축복이라 이 소리야. 세상 사람들이 축복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으로 되는 데는 조건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물질 축복이 축복이라고 할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그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야. 물질이 다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에 그게 축복이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나에게 물질의 축복이 왔다. 그건 저주란 말이야, 저주.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된다면 그게 저주란 말이야, 저주. 하나님 떠나 망해야지, 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떠나면 망해야 돼, 망해야 돼. 그게 축복이란 말이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직 성령을 구하라. 왜? 그게 이 말씀이 지금부터 다 연결되는 거야. 너희 마음속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는 유일한 주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말은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아 그걸 구하라는 거야. 그거는 이 모든 문제 들보를 빼고 거룩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성령 안에 있다.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야. 성령을 구해라. 이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구하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될 것이고 지혜로 피차 비판이 아니라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가면 거룩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생길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구하라. 구해라. 간절하게 찾고 두드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의 어떤 구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하늘나라에 맞추고 성경을 봐야지 그 주님이 가르친 참뜻을 이해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포커스를 세상의 축복에다 맞추고 이 산삼순을 공부하면 다 세상 걸로 다 바뀐다 말이야. 구하라 주실 거죠. 그래 구하라 그랬지. 주여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출세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천국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읽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시려는 이 거룩한 말씀이다. 이걸 전제하여 성경을 봐야지.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이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 다 거짓된 사람이 돼요. 큰일 나는 거야. 성경은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천국 복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느냐. 응?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야. 응?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의 가르침이 뭐냐. 너희가 성령 받아서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인생이 가득 차야 된다.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일평생 살아가면서 발버둥치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도록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바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어.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어.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이지. 밥 먹여가면서 너희들 성경 공부하면 얼마든지 알아. 처음부터 더 들어 넣어. 그 많은 아이들 밥 먹여가면서 나는 일주일에 유일하게 토요일 하루가 내 유일하게 쉬는 날이고 토요일날 미션배 양하다 보면 난 거의 죽는다 말이지.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든 이 천국 복음, 축복의 복음 이거 하나 좀 제대로 이해하게 가르쳐 주려고 이러는데 말이지. 이거 안 하게 해달라고 투선하고 말이지. 이게 악령이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건 이 쓰레기를 갖다가 진주로 여기고 말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12절 말씀인데 이 성경의 이 12절의 12절 말씀은 황금율이라고 그래. 내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게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한마디만 너희가 바로 깨닫고 실천하면 모든 성경이다. 이게 모든 성경이다. 너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뒤에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데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나면 비로소 너희가 바로 이 성경이 들려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 바로 남을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뭐냐면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거든.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신 거야. 딱 두 가지야. 십계명도 두 개로 돼 있고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신 것도 두 개고 뭐냐 첫째는 위로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 둘째는 뭐냐 The second is like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계명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걸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은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이 거룩한 말씀 진주를 니네 마음속에 품기 위해서 구하라. 찾고 두들기고 전심을 다해서 성령을 간구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영광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